세 번째, 영어, 한국어에 이어서 베트남어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읽을 내용이 너무, 문장이 좀 어려워서 우선, 단어와 문법 부분을 좀 나눈 다음에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일단. 그래도 일단 가봅니다. 예라는 표시가 있고, 그것에라는 동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자나 이런 것에 붙이는 표현입니다. 분위기가 아마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런 문법 부분 같은데 뭐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고 베트남어에서도 하나라는 표현에 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 식하는 거고요. 뭐뭐로부터 뭐뭐 앞에 저는 배우다라는 표현이니까 가르치다? 엄마한테 그런 것들은 이것도 아마도 문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을 좀 해놓으면 내용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옆에라는 뜻이고, 단어가 쉽지가 않네.
많은 모하고 많은 하나와 많은의 표현. 쓰다. 내용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해본다면 전 못만 그때에 약 그때에 어린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모자가 단지 액세서리,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보호를 위해 자신의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그가 그가 가시와 같은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한눈에 봤을 때, 가시와 같은 예기치 않은 것은
원한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아름다움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는 때때로 모자와 작별을 했습니다. 이 위쪽이 때때로 작별을 했을 때 그 만남의 추억과 이별에서의 과정에서의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별 사이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 속에도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자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좋았던 경험과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많은 장소로부터 만났던 아름다움에 관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내용 파악 자체가 단어를 모르니까 쉽지가 않네요. 단어가 꽤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더 빨리 냔냔하게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더 잘하려면은 더 많이 단어, 문장, 구문, 스토리를 접하고 읽어야 됩니다. 문장 자체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장이라서. 역시 쉽지가 않네요.